오늘 긴 거리가 아니고 좀 짧은 거리 시승을 하기 때문에 오 깜짝이야 씨. 오우 씨. 이게 653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이 처음에 출발할 때 가속페달 잘못 밟으면은 앞으로 팍 튀어나갈 것 같아요. 지금도 처음에 가속페달은 엔진 힘이 아니라 전기모터 힘 아닌가요? 190... 처음에 발진할 때는 그렇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크 뭐 이런 것들이 높게 그렇죠.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X5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전기모터가 앞뒤로 있어요. 앞뒤로? 네, 하이브리드로 들어가 있어요. M 하이브리드? 네, 네. 전기모터 구동 앞뒤로 다 되게 된다. 야, 지금은 이제 전기모드로 저속에서 딱 구동을 하니까 거의 뭐 실내에서는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카리포트 창국입니다. 자, 뒷자리에는 오토헤럴드 김홍식 선배님께서 타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트가 일단 말랑말랑. 근데 앞자리 시트랑 뒷자리 시트랑 이 착착함이 완전 달라요. 2열은 약간 어색할 정도로 공간이 넓어.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뒷좌석들이 7시리즈보다 더 넓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레그룸이나 이런 것들이 발을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센터 터널도 높지가 않아가지고 2열 착좌감이나 승차감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드네. 그리고 시트도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 엑스7 저리 가라는 거 같아요. 플래그십 고성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만든 차기 때문에 공간도 잘 뽑은 것 같고 2열 시트가 도어까지 이렇게 딱 플랫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네. 옆으로 기대고 막 이랬을 때의 그렇죠. 몸에 닿는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 7부터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 7보다도 훨씬 더 공간감이라든가 이 시트의 착좌감 같은 것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위에 스크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7시리즈 같은 거 보면은 앞에 이제 그런 대형 디스플레이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꽉 차있고 좀 답답한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뒤에 커터글라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크게 뽑아놔가지고 개방감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 네, 좋아요. 여기 3열도 있는 거잖아. 네, 이건 없는 차 같은데요? 이건 3열이 없네. 네, 이건 5인승 차 같습니다. 그러니까 5인승이니까 시트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어. 이게 리클라이닝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리클라이닝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네. 이게 등받이도 적당히 뒤로 좀 누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자세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운전석 시트는 일단 딱딱합니다. 딱딱한데 뒷자리가 다르니까 완전 시트 질감이 완전 달라요. 뭐 킥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세를 딱 잡아주니까 보통 차에 타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좀 약간 이렇게 몸을 기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보호 쪽으로 기대죠. 예. 보통 그냥 차면은 여기 약간 이제 좀 기계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이 딱 느껴지는데 이거는 시트 재질로 똑같은 재질로 패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훨씬 더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안락하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 가죽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 카본 파이버 리얼인가? 리얼이에요. 리얼. 무광으로 해가지고 리얼 카본 딱 적용돼 있고요. 가죽, 카본, 스웨이드 적용됐네요. 그냥 증강, 증강현실. 증강현실이고 네. 내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근데 가죽이 여기가요 지금까지 그런 가죽이 아니에요. 이게 신발 가죽 있잖아요. 왜 되게 좋은 고급스러운 신발 가죽 같은 트레인 힐도 딱 적당한 사이즈. 작지도 크지도 않은. 님 두께는 조금 두꺼운 편인 것 같습니다. 두꺼워서 좋은 것 같아요. 콘솔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냥 물리적인 버튼 같은 것들이 가능한 이렇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기존의 X5나 X6 거의 비슷하게 네, 그대로예요. 저런 에어벤트나 이런 것들은 약간 디자인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보죠. 많이 좀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한 것 같은데 디테일을 좀 이렇게 쭉 근데 하이그로시를 너무 많이 썼네요. 이것도 뭐야? 블랙크롬이네. 그러니까. 야, 스테이닝이래. 블랙크롬 처음 봤어요. 크롬으로 해놔서. 네, 블랙크롬. 오, 되게 고급스럽다. 패들도 이 카본으로. 야, 이게 리얼 카본으로. 여기 카본 딱 해놓고 막 한 게. 콘솔부에도 카본이 많이 들어갔네. 예. 이 급에서는 끝판왕. 그러니까 보통 BMW가 네이밍을 할 때 보면은 X 또 그냥 보통 숫자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이거는 그냥 X. SUV 나타내는 X에 M. 네, 그렇죠. XM으로 네이밍을 딱 해놨으니까 더 이상은 없다. 그렇지. X 시리즈에 더 이상은 없다. M 시리즈에서도 이거 이게 끝이다. 네. 숫자가 무의미하다. 네. 좋네요. 또 올해 말에 또 나온다 그러잖아요. 레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XM 레드. 다른 파생 모델이지. 고성능인데 아까 물어봤더니 이게 트윈 터보잖아요. 그건 이제 트라이 터보. 우와, 트라이 터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터보가 3개. 터보 3개에다가 또 전기모터까지 더해진. 솔직히 이 차가 트윈터보잖아요. 모터가 2개인데 전기모터가 더해지면서 트라이 모터 첫 번째 모터 역할을 전기모터가 하는 것 같아요. 전기모터가 초반에 이제 쫙 발진을 해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모터가 터지면서 이 발진을 하는 BMW 같은 경우는 예전에 X6
하이브리드 있었잖아요. 연비를 위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이 출력을 높이기 위한 하이브리드. 이 차도 그게 두 마리 다 잡는 거지. 그렇죠. 연비도 두 마리 다 잡는 거죠. 성능도 네. 잡고 네. 천천히 차분히 다닐 때는 전기 모터만 가다가 이 전기 모터가 국내에서 62km죠. 오, 야 역시 오 밟을 때 전기 모터가 이게 한 느낌이 있어요. 오, 아 이게 한스 짐머라는 예. 네, 아주 유명한 영화 음악가가 예. 세팅한 네, 그런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전기 모드로 달릴 때 뭔가 좀 차별화된 그런 사운드 감성을 느낄 수 있게끔 네. 특별하게 이렇게 사운드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달리면은 전기 모드로 달리면서도 전기 모터랑 같이 동시에 쫙 하니까 독특한 엔진 네. 사운드가 딱 나옵니다. 보통 이제 끝 풀 가속하게 되면 엔진이 그냥 와랑 하잖아요. 조금 빠진 사운드 여기에다가 전기 모터가 더해지니까 지금 전기 모드냐? 아니죠. 전기 모드 아니잖아요 지금. 예, 지금은 아니에요. 예, 시동 켜서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예.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속이나 뭐 이렇게 필요할 때면은 전기 모드로 자동으로 이제 알아서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M1을 한번 버튼 딱 누르면 아 이제 또 이제 진정한 M이 되는 거죠 일단. 오 이 소리가 또 다른데요? 완전히 이거는 뭐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야생마. 야, 길들여진 야생마. 이거 서스 느낌이 좀 단단하죠? 아, 좋다. 전기차가 요즘 전동과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배기량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간 대배기량의 내연기관 차도 감성이 있습니다. 전기차만의 느낌이 아니라 내연기관의 느낌도 한 번씩 경험하는 것도 이게 남성적인 느낌 아닌가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순수 네. 내연기관으로만 구동이 되는 건 없잖아. 모든 과정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 적극적으로 되죠. 그렇지. 네. 풀가속하게 되면 내연기관이랑 같이 적용이 되죠. 그렇지. 네, 같이 적용이 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지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건 맞아요. 이게 한 62km 정도 순수 전기 모드로 가면 외부 충전해서 네. 솔직히 100이면 좋은데 근데 뭐 이것도 지금 배터리 용량에 비하면 주행거리가 엄청 짧은 거야. 맞아요. 차 덩치기 무게가 2.7톤이 넘잖아요. 무게를 이렇게 줄이고 줄였는데도 2.7톤. 아, 육중한 이 느낌에 솔직히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이게 배터리가 어디 건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 인산철 쓴 것 같아. 그러니까 CATL 거 쓰면서 무게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배터리 용량도 많이 커졌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엑셀을 지금 그냥 발끝만 댔거든요. 쭉쭉 나가요 그냥. 너무 가벼워. 보기에는 정말 육중한데 육중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경차보다 더 가벼운 느낌. 위가 이게 10.0? 예, 10.0. 10.0. 예, 복합. 이제 전기 모터랑 다 합쳐서 복합으로 돼. 근데 뭐 이 덩치에 그 정도면은 잘 나오는 거죠. 예, 잘 나오는 거죠. 그렇지. 4.4인데 엔진이. 고배기량에서 예. 10.0이면은 그냥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 연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화려하네. 14.2인치죠. 예.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전기차 같아요. 전기차지. 전기차지. 이게 엔진이 지금 꺼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전기차 느낌이야. 너무 가벼워요. 편안해요. 근데 이게 앞에 내비게이션이 네. 알아서 자동으로 증강현실이 됐다가 그냥 맵이 됐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 이게 뭐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자동으로 지금 증강현실로 딱 바뀌었잖아. 네. 그러니까요. 바뀌네요. 어떤 경우에 이거는 생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 OS8 이를 다시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증강현실이 됐다가 내비게이션 화면 지도가 나왔다가 이렇게 바뀌네요. 이유는 그냥 이게 열선만 있네. 통풍도 없고 시트가 말랑말랑해서 마사지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건가? 야, 방음이 잘 되는 건가? 외부에서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타이어가 앞에 2치로 뒤가 3위로다 보니까 이 바닥에 닿는 이 느낌 있잖아요. 노면 읽어가는 느낌. 이 질감 느낌은 다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느낌. 네, 어떤 코너에서도 다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노면 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도 좀 약간 그게 단점이었는데 디지털 룸미러를 적용이 됐으면 좋았겠다. SUV니까 네. 더 그게 필요한데. 그럼요. 주행 질감 너무 좋은데요. 이 차는 럭셔리 패밀리카 쇼퍼 드리븐. SUV 쇼퍼 드리븐이에요 이건. 진짜 머리 잘 쓴 것 같아. 네. 여기 사이드로 쫙 굴러가면서 이게 라이트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밤에 되면 이게 음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간감도 너무 좋고. 승차하면 괜찮아요? 멀미 같은 건 그런 느낌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 나는 안 느끼는데, 모르지 또, 사람마다 또 조금씩 그런 게 좀 다르니까. 우와. 오. 재밌어. 너무 잘 나가. 너무 부담 없어. 오. 아니, 코너가 그게 없는데요? 이거 스파츠카인데요, 이 차가? 아, 그러니까 코너 돌 때 보니까 네. 진짜 기가 막히네. 뒤에서 하나도 털리는 게 없이. 진짜요? 뭐 그냥 금방 제가 확 틀었는데 원래 끼익 해야 되잖아, 조금. 아, 이게 후륜 조항이 그래서 좋은 거야. 후륜 조항. 야, 확실히 그 효과가 있네. 코너 돌 때 보니까. 맞아요. 애미네. 진정한 애미네. 스핀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죠. 싹 따라가네. 아. 근데 이 덩치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죠? 그니까. 역시 이게 전기모터가 되어진 거랑 순수 내연기관이랑은 달라요. 네, 이 같이, 두 개가 같이 접목이 되니까 훨씬 이 주행감 자체도 오르고, 아. 페달 반응 자체가 다른데. 네. 달라. 653마력. 653마력? 네. 와. 653마력에 합산 토크가 81.6 토크예요. 4.4. 트윈터보고요. 엔진 출력이 489마력, 그 다음에 전기모터가 197마력입니다. 아... 야, 전기모터만 해도 197마력이면 쨍 거죠. 아, 근데 전기모터 출력은 그 정도는 어지간하면 다 나가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파워가 엄청난 거야. 네. 아, 근데 운전하기가 너무 편해요. 시야성도 모르고 너무 잘 보여. XM 쿠페는 언제 나옵니까? 왔어요. XM 쿠페 나올 것 같아요. 외형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또 달라요. 근육질의 이 느낌. 아, XM SUV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릴 공기를 그냥 다 냉각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모조리 빨아들이겠다는 그 느낌의 이 어마무시한 그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여기 셔터가 없네요. 이 안으로 셔터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지. 오, 셔터가 없어요. 셔터가 없어. 일단 열리고 닫히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없네요. 이거 하단에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 레이더가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인테이크도 양쪽으로 있고. 아, 각진 느낌. 이전의 BMW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 이 XM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휠도, 이야, 이 봐봐, 이거 어마무시하게 큰 휠. 휠은 어디 겁니까? 22인치. 23인치. 어, 23인치네? 어, 23인치. 어, 23인치요. 23인치. 지금까지 본 에스컬레이더 이후로 제일 큰 휠 같은데요. 그죠? 네, 23인치. 2치로. D타이가 3.15 타이가 꽂혔고요. 휠이, 이런저런 휠을 좀 싫어하는 타입인데, 휠은 좀 이쁘지 않아요? 근데 힐캡 BMW라는 게 존재감 없이 딱 각인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 시도하는 거겠죠? 아... 아무튼 이렇게 BMW 글자를 그냥 각인을 시커멓게 그냥 딱 박아놨습니다. 세차할 때 힘들어요. 아... 얘는 서울로 문질러야 돼. 아... 이 텀타이 어떻게 닦을 거야? 브레이크 성능 6P 같아요. 네, 대용량의 6P 브레이크가 적용이 네, 되어 있습니다. 오, 디스크 넓이가 한 7cm,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님. 그리고 골드 색상으로 XM이라고 써있고, 이건 색상도 또 차량 색상별로 또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 네, 이게 다르게 옵션으로 네. 어, 원톤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어. 아, 원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오. 바디하고 네. 같은 컬러로 네. 어, 가니쉬를 줄 수가 네. 있지. 그리고 도어는 일반적인 그런 도어긴 한데, 솔직히 어, 7시리즈처럼 도어가 약간 좀 안으로 파묻혀 있는 네. 그런 도어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일반적인 도어. 플래시 타입으로도 많이 쓰고 하는데 네. 그냥 클래식한. 네, 그쵸. 그리고 여기 디테일. 아, 이 디테일도 있고요. 이 도어 뒤쪽으로 해서 뾰족하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니까. 요 패턴이 이제 천장에도 딱 들어가 있고. 그렇죠. 요 패턴이 천장에도 있는 그 패턴으로.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이거, 아, 이 볼드한 느낌. 이 튀어나온 거. 요것도 현대에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라인이 아주 딱 살아있습니다. 예. 예, 반사식으로 해서 LED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 배기는 예, 트윈 머플러에서 여기도 그릴처럼 육각으로 육각으로 양쪽 트윈 머플러 예, 적용되어 있습니다. 피조도 여기 골드 색상을 넣어놨고, 기존의 자동차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차의 XM, 보통 BMW 아니면 엠블럼이 여기 커다랗게 BMW를 딱 박혀있는데, 이 차는 엠블럼이 양쪽으로 유리에, 양쪽 유리에. 아, 근데 이건 좀 깨는 것 같아. 예, 이게 잘 안 보이긴 안 보이는데, 이게 아니, 이 칼로에도 지워지진 않아요. 이게 유리를 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샌딩? 예, 샌딩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예,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예, 재질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게 무게를 줄이려고
전부 다. 이거 봐요. 파이버. 이거 알루미늄도 아니고 철판도 아니고 시계가 플라스틱. 야, 플라스틱. 문짝도. 아, 이게 철판이야. 이건 철이네. 여기 철판이고. 이거 플라스틱. 플라스틱. 본인도 봐봐. 플라스틱. 플라스틱. 야, 전체가 다 플라스틱이야. 일단 아까 코닉에서 느낀 게 위쪽의 무게를 줄이고 하체로 무게를 두므로 인해서 코너링이 그만큼 좋아진 이유가 이 같아요. 모기 중심을 낮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 코너링에서 워낙 좋지 않았나. 또 후륜 조항도 후륜 조항도 같이 더해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본넷에 한번 들어볼까? 엔진 룸. 자, 4.4 엔진. 엠파워라고 써 있고요. 야, 이 뭔가 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있긴 한데 엔진이 제가 보기엔 보통 S5 같은 거 보면 엔진이 하단으로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안 내려가 있네요. 네, 생각보다 높이가 좀 약간 높이 설정은 돼 있지만 그래도 코너링이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이 이게 그냥 내연기관보다 네. 다른 복잡하게 또 모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진이 조금 약간 위쪽으로 네. 포지션이 된 것 같아요. 뒷눈도 뭐 그 사이즈 크게 없어요. 진짜 엔진 떨림이 진짜 부끄럽네. 전혀 없어요. 배기량에 비하면은 거의 뭐 그냥 소음도 그렇고 진동도 그렇고 정말 육중한 차량이긴 하지만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카리포트 차량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뿅.